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글로벌 이슈 투데이입니다. 최고의 8월을 보냈던 뉴욕 증시가 9월 첫째 주는 부진하게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 주간 기준으로 모두 하락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기술주가 대거 조정을 받으면서 나스닥 지수가 주간 기준으로 3% 넘게 하락했고 S&P 500 지수도 2.3%가량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지금의 조정이 일시적인 조정인지 혹은 대세 하락장으로의 전환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에 마감했던 글로벌 마감 시황부터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이번 주 증시 전략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민희 외신 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글로벌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뉴욕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전장보다 0.56% 내려서 2만 8,000포인트대의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지수는 0.81% 하락해 3,500선 아래로 내렸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1.27%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한 주간으로 본다면 다우지수는 1.82%, S&P 500은 2.31%, 나스닥은 3.27%씩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뉴욕 증시 기술주에 대한 투매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나스닥 지수 장 초반엔 5% 넘게 떨어지면서 1,800포인트까지 밀렸는데요. 이틀 내리 장중 5%대 하락을 보인 셈인데 이번 하락장에 대해서 외신에선 코로나19 확산 속에 상승 랠리를 펼쳐온 기술주가 과도한 밸류에이션으로 조정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경기 민감주에 해당하는 금융과 제조 그리고 자재업종이 증시를 지지했고요. 장 후반부 들어 애플이나 테슬라와 같은 일부 기술주도 반등하면서 회복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변동성 지수인 빅스 지수도 장중 큰 폭으로 올랐다 8% 내린 30포인트 선에 마감했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는 스페인 은행들의 인수합병이라는 호재성 소식에 상승 출발했지만 월가의 매도세에 투심이 위축되면서 일제히 하락 전환했습니다. 국제 유가도 내렸는데요. 불안한 증시와 달러 강세가 유가에 부담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WTI 3% 넘게 내려 40달러 선 아래까지 떨어졌습니다. 주간으로는 약 8% 하락이고요. 39달러 77센트에 마감했습니다. 금 가격도 0.21% 소폭 내렸습니다. 3일 연속 약세에 한 주간 2%가 내려서 1934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달러 인덱스는 강세를 이었습니다. 0.25% 올랐고요. 주간으로는 약 0.5% 상승입니다. 국채 수익률 역시 올랐습니다. 특히나 장기 국채를 중심으로 오른 점이 특징적인데요. 10년물의 경우 0.7%대를 회복했고요. 30년물도 13베이시스포인트나 올라서 1.47%에 거래됐습니다. 다시 뉴욕 증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락장의 중심에 있는 팡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1~2%대 약세를 보인 가운데 그래도 애플이 장 후반부로 들어서 상승 전환하면서 0.07% 오른 보합권에 마감했습니다. 주간으로 본다면 넷플릭스가 1%대 하락, 그리고 넷플릭스 이외에 4개 방주 모두 3%대 내렸습니다. 언택트 관련 종목도 약세를 이었는데요. 도쿄사인의 경우 2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이미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다며 월가에서 투자 의견까지 하향 조정해 10% 넘는 낙폭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테슬라도 살펴보겠습니다. 장중엔 상승 전환에 성공했었는데요. S&P 500에 편입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다시 6% 넘게 내렸습니다. 장 마감 후 400달러 아래까지 하락했다는 점까지 짚어드리고요. 종가 기준으로 주간 낙폭은 5% 수준입니다. 반도체 업종도 부진했습니다. 엔비디아가 3%대 넘게 하락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이외에 인텔과 AMD 역시 0.6%대 내렸고요. 대체적으로 팹리스 기업이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 가까이 내렸습니다. 주간 변동률은 2% 하락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더나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을 진행 중인데요. 흑인과 라틴계 등 보다 다양한 참여자의 모집을 하기 위해 임상 3상의 등록을 늦춘다고 밝혀 4% 넘게 내리며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세계 각국의 이슈로 투자자의 든든한 하루를 보장해드리는 글로벌 이슈 투데이 시간입니다. 강다은 그리고 박찬희 외신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들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뉴스 체크해보시죠. 네, 파월 의장이 고용 상당한 향상이 있었지만 점점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양호하게 발표가 됐었는데요. 지표들은 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먼저 이 고용 지표들 시장 예상보다는 양호했습니다. 8월 실업률이 전월 10.2%에서 8.4%로 하락했다고 발표했고요. 예상치보다도 낮게 나왔고 지난 4월에 이 실업률이 14.7%로 치솟은 이후 넉 달 만에 한 자릿수대로 하락했습니다. 이 화면을 통해 그래프를 봐도 이 실업률이 팬데믹으로 중간에 크게 증가했다가 그래도 점점 회복세를 보이는 추세를 알고 있고요. 그 다음 8월 비농업 부문 고용 역시 137만 1,000명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팬데믹으로 크게 둔화한 이후 4개월째 그래도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는 양상을 띠고 있고요.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좋은 고용 지표였다.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10% 수준을 깨트렸다고 만족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큰 상황입니다. 에릭 로젠그 보스턴 연은 총재는 8월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는 개선됐지만 미국 경제가 여전히 상당한 침체 위기에 있다고 조금 경고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파월 의장 역시 이에 대해서 고용 측면에서 상당한 향상이 있었지만 코로나19 이전보다 아직까지 일자리가 많이 적고 또 연구 해고 비율은 증가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경제 회복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저금리 시대가 앞으로 향후 뭐 몇 개월, 몇 년간, 수년일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이 고용 둔화세가 앞으로 조금은 지속될 수 있다는 데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한 상황입니다.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미국의 경제에서 완전 고용률을 이야기를 할 때 실업률 3에서 5%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8월 고용 지표 실업률이 8.4%로 나왔는데 절대적인 수치로는 아직은 좀 악화된 상황이지만 점차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임시 예산 통과 합의에 지금 임박했다는 소식인가요? 박찬희 캐스터, 어떤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까? 네, 부양책 소식인데요. 부양책 소식과 함께 미중 갈등 소식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부양책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가 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서 임시 예산을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합의 쟁점이 되고 있는 별도의 자금 지원 조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CNBC 기사를 보면 이 잠정 예산안이 승인되면 연방정부는 일정 기간 현 수준의 지출을 임시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한 조치지만 별도의 지원 자금이 투입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외신들은 펜스 부통령의 발언이 부양책 협상이 여전히 교착 상태에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경기 부양책 규모를 기존 1조 3천억 달러에서 최소 2조 2천억 달러로 올려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백악관은 묵묵부답입니다. 펜스 부통령은 여전히 가장 큰 걸림돌이 민주당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중 갈등도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1단계 합의 문제가 조금 잠잠해지면서 불안감이 조금 줄었지만 중국에 대한 미국의 공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화웨이에 이어서 중국 반도체 회사 SMIC를 블랙리스트에 올릴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발 항공편 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양국의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국의 반도체 숨통을 아예 끊어버리려고 하는 미국이 이번에는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SMIC에 대한 제재를 시사했고 여기에 지금 중국으로 향하는 미국발 승객 전원의 코로나 음성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제, 외교, 뭐 군사 분야뿐만이 아니라 민간 분야로까지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뉴스 체크해 보시죠. 네, 미국 증시가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2거래 연속 급락하면서 기술주가 대거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강다은 외신캐스트 좀 전해줄 내용이 상당히 많죠? 네, 기술주가 그동안 계속 강세 랠리를 달리다가 2거래일 계속해서 조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기술주에 대한 월가의 전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표를 통해 살펴보면요. JP모건은 그동안 너무 강하게 올랐던 이후에 조금 쉬어간 뒤에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면서도 앞으로 두 달간
7월, 8월과 같은 강한 상승은 반복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BNY 멜론 웰스 매니지먼트 한 전문가는 기술주나 인터넷 주가 추가 하락을 또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 부분이 올해 지속되는 조정장이라기보다는 향후 몇 주 그리고 몇 개월간에 잠시 시장이 많이 흔들리는 전조로 볼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BTIG의 한 전문가는 매도세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3월 23일 이래 팬데믹 이후로 나스닥은 83%, S&P 500은 63%나 올랐다면서 고점에서의 매물이 다시금 또 출혈될 부분에 대한 우려 역시 표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주와 관련해서 또 시장에서 가장 우려가 큰 종목 중 한 부분이 테슬라일 텐데요. 일단은 주말 사이에 테슬라가 S&P 500 편입에 불발하면서 시장에서도 시간외에서 큰 타격을 받으면서 6%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S&P 500 편입 실패 요인에 대해서 시장에서 분석을 내놨는데요. 베런스는 기업 성장성을 비롯해서 신용도, 안정성, 평판 등을 고려해서 S&P 500이 결정을 하는 것인데 외부 변수가 많은 테슬라는 이 부분이 약점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밝혔고요. 웨드부시는 앞으로 이 강세장에 있어서 테슬라의 워낙 큰 변동성이 흠집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 편입에 실패했다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데이터트랙은 이 자동차 이익 부문에 있어서 테슬라가 아직 펀더멘털 측면에서 견고하지 않은 부분이 조금 약점으로 작용했다라고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일단 CNN은 이 테슬라의 S&P 500 편입에 있어서 불발된 부분에 있어서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동차 제조업체인 테슬라를 지수에 편입시키지 않았다고 조금 외신에서는 비판하는 목소리가 가득한 상황입니다. 이 S&P 500 테슬라 대신에 편입한 종목들이 있는데요. 일단 표를 통해 살펴보면요. H&L 블록 그리고 화장품 업체 코티, 백화점 업체 콜스가 S&P에서 500에서 빠지게 되고요. 그 대신에 전자상거래 사이트 SC, 반도체 업체 테라다인, 제약업체 카탈란트가 새롭게 들어갔다고 전해지는 모습입니다. 일단 지수위원회에서 테슬라가 S&P 500에 편입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일단 테슬라의 주가 변동성 등 정성적인 기준에서 조금 부족한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지난주 토요일 새벽이었죠. 테슬라가 S&P 500 지수 편입에 실패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간에서 큰 폭으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월요일 시장 노동절로 휴장을 하고요. 화요일에 다시 시작을 할 예정인데 이때 테슬라 주가 흐름 또 어떻게 연출이 될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최근 기술주 급등과 급락의 배후에 나스닥 고래가 존재한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강다은 외신캐스터 이 내용도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그 나스닥의 고래가 소프트뱅크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소프트뱅크가 대대적인 콜옵션 매수를 통해서 올해 여름에 있었던 기술주의 주가를 끌어올린 주역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콜옵션은 옵션 거래에서 만기일 내에서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인데 주식 콜옵션을 매입한 사람은 옵션 만기 내에서 이 약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고 이 콜옵션을 매도한 사람은 매입자에게 그 주식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가운데 소프트뱅크가 아마존, 넷플릭스, 테슬라 등의 주요 기술주 약 40억 달러 어치를 매수했고 비슷한 규모의 콜옵션도 사들였다는 보도가 나온 건데요. 이 봄에 이 상당한 기술주들을 매입하면서 다른 기업과는 또 이에 상당하는 콜옵션 매수 역시 이루어졌다는 보도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거래가 기술주의 상승을 끌어올린 것이 아니냐는 시각을 제시했는데요. 이 콜옵션 만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또 기술주에 있어서 매도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역시 불거진 상황인 만큼 이 나스닥 그리고 기술주 거래에 있어서 조금 뒷손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도 지난주에 애플과 테슬라가 장중에 큰 폭으로 급락을 하다가 장 막판에 보합권으로 상승 반전하기도 했었는데요. 소프트뱅크 그룹에서 앞으로도 콜 옵션 매수를 지속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장 막판에 상승 반전했다는 점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 확인해 보시죠. 네, 글로벌 해운 업계가 코로나19 속에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박찬희 외신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네, 전 세계 해운업계가 코로나19에 따른 각국의 봉쇄 조치로 마비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일부 선원들은 바이러스 방역 때문에 무려 17개월째 바다 위에서 떠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제 호주 해산안정청은 코로나19 사태로 선원들의 파업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초과근무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국제해사노동협약에 따르면 선원이 승선했던 선박을 떠나지 않고 해상에서 머무를 수 있는 최대 기간은 11개월인데 코로나19 사태로 각국이 방역을 명분으로 선원들의 입항을 거부하면서 불가피하게 초과근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네, 국제해운회의소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25만 명의 선원들이 원래 계약 기간을 초과해서 바다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호주 해안청은 6월 말부터 104건의 해사규정 위반 신고를 접수했고 이 중에서 4분의 3 이상이 11개월 근무 초과 사례였다고 전했습니다. 신고에 따르면 최대 17개월 동안 바다에 머문 사례도 있었는데 선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피로가 쌓이면 큰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장기화되면서 최근까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주춤했는데요. 먼저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 기대감이 커지면서 여행 항공주와 호텔, 유청주들이 다시 상승해주는 모습입니다. 금요일에 카니발은 5.4% 급등해주면서 18달러 53센트에 거래가 됐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1% 넘게 올라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역시 올라줬는데요. 2% 급등을 하면서 38달러 21센트에 거래가 됐고 시간의 거래에서는 약보합에서 움직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주가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행과 항공주, 호텔, 유통주들이 다시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기술주에서 많이 빠져나간 자금들이 이런 경기 민감주로 좀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증시 상승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지 함께 기대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확인해 보시죠. 네,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상황과 또 백신 개발 관련된 업데이트 뉴스도 확인을 해볼 텐데요. 강다은 외신캐스터, 어떤 내용들이 올라와 있습니까? 네, 미국에서는 여전히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감이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부 주에는 11월 1일 이전에 백신을 배포할 수 있는 준비를 모두 마치라고 지시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다시금 이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가 커진 상황인데요.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연말 이전에 코로나19 백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우리는 11월 1일 이전, 아마 10월 정도쯤에 백신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 백신과 관련한 주요 기업 인사들은 실제로 11월 이전에 백신이 배포될 가능성은 적다고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백신과 관련한 동상이몽이 계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역시 주가를 상승하는 동력 중 하나로 백신을 계속해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 역시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모더나 CEO는 질병의 위험한 소수자들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상시험 등록을 조금 연기시킨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임상 3상의 모더나는 3만 명 정도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실험을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 연구에서 등록된 3분의 2가 백인이고 20%는 히스패닉이나 라틴계 그리고 7%는 흑인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조금 더 다양한 집단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임상 결과 발표를 조금 늦춘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 주가를 확인해 보면은 결국 금요일장에 3% 하락하고 시간에서 조금 약보합권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같은 3상 진행을 하고 있는 화이자 역시 약보합권으로 마무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는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 스파이 활동까지 펼쳐지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중국 측이 미국의 백신 개발 기술을 빼내기 위해서 스파이를 미국 연구 대학에 심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일단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는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얼마나 현실 가능한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11월 대선에서 꼭 승리를 거머쥐어야 하는 만큼 10월 전에, 10월 달에 백신이 개발될 수 있다라는 호언장담 한번 의심 가져보면서도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팬데믹 이후에 선전할 종목들,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바라보고 있는 향후 좀 잘 갈 종목들 정리해봤는데요. 박고은 외신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월가의 심층 분석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꼽은 코로나 팬데믹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선전할 종목들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아거스는 휴렛 패커드를 꼽고 있습니다.
HP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전하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HP는 현재의 재택근무 환경에서 온라인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새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출시하며 좋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PC 출하량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거스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속화된 디지털 경제에서 HP가 공급자로서 장기적으로 수혜를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HP의 주가 8월에만 이렇게 7%가량 오른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웨드부 씨는 치폴레를 꼽고 있는데요. 치폴레에 대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로 설정하고 목표 주가를 $1,60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치폴레의 8월 동일 매장 매출은 7월 대비 더욱 가속화한 모습인데요. 웨드부 씨는 디지털과 배달 주문의 성장 가속화에 힘입어 치폴레가 코로나 팬데믹과 그 이후에도 선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치폴레의 주가 올해 들어 이렇게 57%가량 오른 상태입니다. 한편 모네스 크레스피 하드는 애플에 대해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디지털로의 이동이 가속화한 가운데 애플의 디지털 생태계와 금융 건전성 등이 강점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애플의 멀티플이 높은 수준이지만 내년에 두 자릿수 성장 잠재력 등을 고려할 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애플의 주가는 최근 주식 분할 이후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애플은 주식 분할 이후 6개월 동안 주가가 통상적으로 선전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에버코어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4번의 주식 분할 가운데 3번의 경우 이후 6개월 동안 주가가 S&P 500보다 평균 8%포인트 정도 수익률을 상회했는데요. 특히 2014년에 아이폰이 슈퍼사이클을 맞이한 시기에는 주식 분할 이후 6개월 동안 애플의 주가는 S&P 500보다 16%포인트 이상 수익률을 상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에버코어는 애플에 대해 이제 시장 수익률 상회 의견과 12개월 목표 주가를 $130로 설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인 렉스페이스에 대해 매수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렉스페이스의 자산 경량화 비즈니스 모델을 고려했을 때 지속적인 매출 성장 잠재력이 보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파이프 샌들러는 온라인 교육 기술 기업인 체그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설정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됨에 따라 체그가 주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꼽은 코로나 팬데믹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선전할 종목들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네, 월가가 유망하게 바라보는 종목인 체그, 치폴레, HP 그리고 애플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오늘의 마지막 뉴스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뉴욕 증시 4거래일만 열리게 되는데요. 증시 이슈들 꼼꼼하게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지난주에 큰 충격을 안겨줬었던 기술주의 조정이 계속되는지 지켜보는 가운데 변동성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지난주 막판에 급락장을 연출했었는데요. 주식 분할 이슈로 급등했던 애플과 테슬라를 중심으로 기술주가 과도하게 올랐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는데 따라서 이번 조정은 불가피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부분은 과연 이 조정이 이번 주에도 계속될지인데요. 테슬라가 S&P500에 편입되지 못한 점도 기술주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시장은 기술주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산업주나 금융주 같은 경기 민감주로 이동하는 긍정적인 순환매 현상이 나올지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월가에서는 강세장이 유지된다고 해도 지난 7, 8월에 보였던 폭발적인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지표 발표는 없었는데요.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없는 만큼 대선 이슈나 부양책 협상, 미중 갈등 이슈로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밤 뉴욕 증시는 노동절 휴일로 휴장한다는 점까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9월 7일 오늘 밤에 원래 시작 예정이었던 월요일 미국 시장은 노동절 연휴를 휴장한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겠고요. 글로벌 이슈 투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굿모닝 투자의 아침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